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미라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니?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오래 두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 대표적으로 염장. 너 그 염장이 아니야. 소금에 절인 걸 염장이라고 해. 소금은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썩지 않게 하는데, 이외에도 식초, 기름, 향신료 등을 활용했고, 미라를 만드는 원리와 비슷해. 이외에도 염기 등을 건조시켜 미생물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더하면 지루하니까 넘어갈게. 사실 이런 보관법의 단점은 제로 9년의 맛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엔 제로 9년의 맛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이고 신박한 보관법이 많이 나왔고, 원재료 포장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잘 봐. 야채는 사실 수확되어도 살아있어. 근데 광합성을 못해서 사람처럼 산소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들며 살아가지. 이때 산소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호흡이 줄어들면서 가시맨 상태처럼 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지. 마치 SF 영화 속의 캡슐처럼. 배추는 숨을 많이 쉬고 당근은 숨을 조금 쉬는데, 야채의 특성에 맞는 산소 농도를 조절해서 포장하면 마치 방금 밭에서 딴 야채처럼 보관할 수 있어. 그게 바로 MA 패키징 기술이지. 다음으로는 신박한 고기 보관법에 대해 알아볼게. 고기는 야채랑 다르게 죽었기 때문에 야채보다는 빠르게 변하지 않아. 근데 고기는 사실 신선한 것보다 변하는 게 더 맛있어. 숙성을 하면 단백질이 분해되고 아미노산이 되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풍미는 깊어져. 이걸 에이징이라고 하고, 유명 스테이크집에선 이렇게 만들어. 다들 들어봤지? 미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얼기 전까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에이징을 슈퍼칠 엔진 기술이라고 해. 에이징이 완성된 고기는 더 이상 변하면 안 되겠지? 야채에서 말했던 MA 패키징 기술을 응용 가장 변화가 적은 산소 농도를 고기별로 맞춰주면 맛있게 숙성된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이외에도 갈변을 막기 위해 킨팩 포장과 진공 포장 등이 있는데, 특히 최근 마트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주문해 요리해 먹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하지만 더운 여름에 이런 보관 기술 없이 배송된 제품은 야채는 숨이 죽고 고기는 일부 변질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신선한 현지 제철 재료를 다양한 보관 기술을 활용해 포장해. 원재료의 변질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한 채 집에서 배송을 받아 요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지. 뿐만 아니라 셰프의 레시피로 요리에 필요한 모든 걸 정량으로 딱 제공하니까 당신이 아무리 요리 똥손이라도 재료를 다 넣기만 하면 쉽게 요리가 가능해. 이제 너도 집에서 직접 고급 음식점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고. 유알못들은 어서 도전해봐.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지? 안녕. Thank you.